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 들어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립해서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여전히 민주당 의석은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도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고요. 대통령이 지금 악수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해서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관들 국무위원석에 가서 악수를 하는 모습도 잡혔고요. 예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답게 인사를 하는, 악수를 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앞에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야당 당사 침탈이라는 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PC를 압수수색한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야당 당사 침탈로 여기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다소 무리다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부원장실 PC를 등을 향해서 행사한 것인데, 이걸 야당 침탈로 보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검찰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현재 뭐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보이콧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예정대로 시정연설을 마치고 지금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자,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헌정사상 처음인데,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유인데, 글쎄요, 이 헌정사상 첫 보이콧, 그 이후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부위원장이 출근한 지뭐 며칠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당사에 머문 시간은 3시간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머물렀던 공간에 PC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야당 침탈이라고 본다면 김용 부위원장 리콜 민주당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이 민주당의 몸통이라는 건지, 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좀 다른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다음 오늘 연설을 제가 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뭘할 건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 또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두터운 복지의 내용들이 정말 주옥같이 구석구석 아, 있었습니다.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흥 원내대표가 불참했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이런 내용은 전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근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지역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개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았다면 저는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데에 돈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데에 지금 정부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떡하나요? 그것도 알리지 못하고, 또 저렇게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명분 자체도 좀 굉장히 우스워지는 꼴이 돼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 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제 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민주 당사 일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보이콧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국회를 향해서 뭐 모독을 했다 등등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어떤 좀 강력한 무슨 뭐 침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뭐 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당 전체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쨌든 지난번
뭐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의 그런 어떤 좀 어쩔 수 없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방송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좀 풀어주셨으면 본의 아니게 홍보수석의 표현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 국회를 내가 약간 거슬리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다. 근데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예. 빨리 좀 해명을 하고 풀었으면 예. 이런 사단이 아니고 그때 풀었으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뢰와 같은 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나 비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선을 예. 가진다면 빨리 그 정무수석이나 뭐 저 원내대표끼리의 환담을 통해서 이 국면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안 통과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예. 국정감사 이후에 예결위 구성도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훨씬 더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연일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이 국정 중단이 우려된다라며 협치가 중요하니까 검찰은 자중자애한 수사를 하라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서 제가 좀 많이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정운영이 중단이 된다면 사실은 국정운영이 중단 안 되게 여야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왜 검찰 수사가 자중자애하라는 결론이 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사가 침탈당했다면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이 항의를 하는 건데 앞에 뭐 예산안도 있고 뭐 국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큰 그 간극이 있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선 아니 그러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검찰이 그걸 집행 안 하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국감도 하시고 예산안도 하셔야지 그거와 이건 별개 문제인데 왜 그걸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며 국정운영을 막고 있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좀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뭐 국회가 국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판사들도 놀아야 되고 경찰도 놀아야 되고 국회 관련 수사는 완전히 스톱하라는 뜻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검사는 검사대로 뭐 제가 명확하다면 뭐 집행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집행을 존중하면서 국회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원천적인 봉쇄를 함으로써 또 사실도 왜곡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민주당사 침탈로 이렇게 크게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아우 흥분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도 조금 더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만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여당과 대통령실도 한 번 더 말하자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어쨌든 빨리 풀어달라는 노력을 국민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야당 침탈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버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대화와 공감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민주당 침탈을 볼 수 있느냐라고 황당해하는 분위기도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에서는 읽혀집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 아니면 뭐냐라고 또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에서 전혀 대화의 여지는 양측 모두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건지 국민들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겠죠. 이재명 대표가 쌍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쌍특검 하자. 그런데 어제는 한 발 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빼도 좋다. 특검으로 가자. 본인 의혹만 특검 가자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회자됩니다. 특검 수사로 시간 끌게 하는 건 적폐수법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얘기했었습니다.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고 이미 착수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 만들면 법 만드는데 몇 달, 특검 구성하는데 몇 달, 수사 준비하는데 몇 달,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고 그게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의혹에 똑같은 검찰 수사, 똑같은 특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특검하자라는 윤 대통령, 윤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 시간 끌게 하려고 적폐수법이다, 적폐수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본인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적폐수법을 부리는 겁니까?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저는 이거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장면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질 때 저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때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특검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 외쳤던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가 지금에 와서 사실은 다른 얘기를 번복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또 우리가 과거보다 자기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들이 찾아서 다시 또 국민들에게 복기시켜주는 것이 또 아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 약간 한 발 뺀 듯한 예. 김건희 씨 특검은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협상에 있어서 약간 하나 더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 특검이라는 게 시간을 끌기 위한 일종의 어깃장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에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지 특검할 일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 아니니까 윤석열이니까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건데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빼도 좋으니 제발 내 의혹 특검하자. 라고 지금 읽혀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몸통이 바뀐 건가요, 그새?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전 후보에서 이제는 뭐 이재명 전 후보로 바뀐 건지 하여튼 국민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어제 눈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인이 여기서 나와서 전재수 의원님이 2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방산주에 주식 투자를 했던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사에 방한칸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빼도 좋으니 본인의 의원은 의혹과 관련돼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특검을 가려면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 수사가 좀 조작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누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결정하는 게 무리다. 쇼핑하듯이? 예.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급물살을 타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를 일정 정도 진척하고 난 다음에 그 수사의 허구성이라든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진짜 특검을 요구하려면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최소한 검찰의 헛발질이 드러나고 검찰의 무리수가 드러났을 때 이건 무리한 수사였다, 애당초 짜맞추기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아직은 이 수사에 대해서 또 유동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취재할 수 있는 유동규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유동규의 발언 자체를 왜곡됐다, 본인은 왜곡 안 됐다는데 왜곡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렇다면 지금은 특검 주장을 하기에는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측근들의 개인 비리 혹은 말하자면 토목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패 사건들을 이재명 네. 시장이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 전체가
말하자면 범죄 집단처럼 보여지는 이런 오히려 입장이 저는 송구스럽다고 봐요. 아, 이런 시위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 역효과가 났다. 네, 마치 저는 저 한동훈 장관한테 화가 나는 게 민주당 전체가 마치 지금 저 대응을 보면 부패를 옹호하는 범죄를 옹호하는 그런 집단화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난립니다.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거칠게 지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김은겸 의원이 그 소중한 국감 질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 지연되다가 첫 질의가 동백 아가씨입니까? 동백꽃 아가씨입니까?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노래 불렀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잖아요. 김은겸 의원이 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김은겸 의원을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좀 제소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아, 예를 들면 당의 위신을 만약 저것이 엄격하게 말이 안 된다면 그렇지. 예. 법상인데 굉장히 그 특유의 당의 대변인이 저런 식의 뭐 무리한 질문을 했다는 것도 문제 당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면요 이걸 하면 돼요. 법무부 장관 차량 기록부만 받아도 돼요. 아 그렇군요. 진짜 오후 3시 장관은 24시간 그의 차량과 비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정표와 실제로 언제 집에 들어갔는지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블랙박스나 저도 이제 뭐 부시장 때도 관용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관용차니까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서 진짜 그걸 집에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면 뭐 3시 30분에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근처에서 청담동에서 도곡동이면 20분이면 갔으면 3시 20분 전후에 출입했든지 아니면 그걸 왜곡했든지 만약 그것이 드러났다면 굉장히 심각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 김앤장의 30명이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고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너 명이었으면 오히려 그게 신뢰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자 출신이 저런 식의 어떤 거친 질문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